감사합니다.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을 느끼고 있고 굉장한 환희를 느끼고 있고 또 동시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과 희망이 아주 많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인간성을 찾아 떠나가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아마 무대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른 팀과는 달리 창의적인 소품인 직육면체의 상자의 다양한 면을 활용하여 총 3가지 배경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독특하고 창의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대회가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서로 의견도 잘 맞지 않았고 수많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노력해가면서 이런 크나큰 성과를 가지게 되어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의견이 모이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배려심, 혼자 하는 과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라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을 탄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 친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직해왔던 꿈인 아티스트라는 꿈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독특한 개성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저희 친구들은 각자 저마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8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심정은 무척 설레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선 참가 준비를 하면서 막 장난스럽게 아 우리 이러다가 진짜 올림피아드에 내가 출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장난스레 떠들었던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Friends who watch this video, we are doing our best and we are expecting the world competition. See you later in America. Thank you very much. 세계 창의력 올림픽을 향해서 꿈의 날개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조남중학교 노프라블럼 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하지 않아? 지금 너무